거예요? 킹다. 지금 이건가? 어? 이거 돌렸다. 아직 안 돼. 어? 글들은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네. 아직 coming soon. 어 이제 보이나? 어 되나? 혹시 뭐 보이세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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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됐어. 이건 안 됐어. 어 나왔다. 되나요 여러분? 보여요? 보이면은 보인다고 해주세요. 어 한 번씩 되나 보다. 어 안 끊겨 안 끊겨. 어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자 와이파이 이거 그거는 나 이거 잘 이거 와이파이 연결 안 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 모세스 산지수 모세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또 저희들의 큰 날이죠. 큰 날을 축하 축하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Yeah. Lucky Seven. 자 6주년까지의 시간이 이제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53분이 남았어요. 네. 저희가 53분 동안 네 한번 열심히 축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먼저 개인 인사를 할까요? 안 해도 되죠? 예. 아, 콘서트인가요? 콘서트예요 지금? 아직 콘서트에서 헤어나지 못하셨나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니 저 오늘 예민해요. 어 예민해요? 네 예민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7주년 얘기를 하기 전에 활동을 얼마 전에 정말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 소감 같은 거? 아니면 또 약간 못다한 얘기? 좋아요. 활동에 대한 얘기. 활동에 대한 얘기. 팬콘 얘기도 좀 하고. 팬콘 얘기도 좋아. 저희들이 어쨌든 모든 간에 어 최근에 그 팬분들 만난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쵸. 되게 그런 얘기를 좀 한번 Talking About 해볼텐데 근데 Shape of Love 일단 Shape of Love? Shape of Love? Shape of Love? Shape of Love? 너무 그거 너무 그거 아니에요? Shape of Love? Shape of Love? 어 저는 우선 그 저희가 1위 했을 때 네. 팬분들과 함께 그 1위를 딱 이렇게 축하받고 한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아 그니까 진짜 그게 좀 너무 인상 깊었어서 진짜 예 되게 그 또 저희가 첫 타자였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게 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의미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못다한 그 1위 못다한 얘기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팬콘 보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다 같이 모여 계셨잖아 두 번째 날에.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뭔가 보기 좋더라고. 어. 아. 그래서 제가 형언니는 또 이제 어머님한테 좀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살갑게 못하거든요. 네. 형언니가. 네. 근데 제가 그 형언니 어머니가 형언니 거치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형언니 어머니 가가지고 한 30분 넘게 엄마 엄마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들려드렸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입니다. 그냥 형은 형이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잡아두자. 부모님의 의견. 부모님의 의견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형이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랬다고. 아니야. 어. 나는 형언니 어머니한테 가서 오, 어머님은 정말 들치 않아서. 맞아. 정말 맞아. 그랬었어. 갑자기 어머님 지갑을 꺼내. 얼마 필요해? 돈 필요하니? 맞아. 그래가지고 1위 했을 때 부모님 멤버 부모님. 얘기 말씀 드렸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아~ 좀 맛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 맞아. 그게 그때가 진짜 뭐 머릿속에 진짜 정신도 없고 진짜. 사실 그 소감 얘기하면서도 방송 그 시간에 그게 있으니까 그때 한 명밖에 못하는 두명 있어. 나랑 한 명이랑 주호이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어, 좀 더 얘기하면 좋으니까 그치. 네. 너무 짧아서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아 형 계속 이렇게 담고 싶어서 뭘 담아? 갑자기? 귀엽단 얘기죠? 어떻게 하면 저 하면 되나요? 어, 아니 뭐 그냥 얘기만 해도 돼요. 얘기하면 돼. 저 한번 주면 안 돼요? 이거요? 네. 댓글이요? 네. 한번 껐다 켜게. 잘 안 보이긴 아, 아니, 아예 안 보여요. 그거 한번 나갔다 갔다 아.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상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그 저희 그 옷을 보시면 디테일이 확실히 있어요. 벨트에다가 스카프를 한다는데 네네네 이런 식으로 좀 뮤비차 네 와인텍 예 형원 씨 그 구찌 이번에 활동 때 쓰셨어요? 스카프?
에이, 그거 어떻게 했어요? 팬콘 때 했죠, 팬콘 때. 에이, 그거 어떻게 했어요? 팬콘 때 여기 머리에, 머리에 했었고 활동 때는 이미 의상이 다 그거를... 에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근데 몸매배들이 약간 형원이라면 가능할까 싶었어. 에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몸매배들이 약간 좀 놀랬나 봐. 그 스카프를 머리에 그렇게 했는데 너무, 너무 멋있어서 반응이 너무 좋더라. 아이고, 반응이 좋더라고. 그때 저희가 이제 사실 비하인드 얘기하자면 형원 형이랑 저랑 같이 게이트에서 나온 거였고 저희가 그 복도로 같이 걸어가는데 맞아요. 계속 형원 형이 신경 쓰면서 야, 이거 괜찮아? 어,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해서 신경 썼는데 그때 주문이 폭주됐대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참, 제가 이게 머리에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예, 예, 예. 좀 어색해서 아유, 계속 물어봤거든요, 주원이 형도 이거 하지 말까 말까 그 눈에 뭐 들어갔냐 이거 물어볼 때처럼 그때 그 우리 저희 굿즈 다 주문하셨죠? 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왜 이렇게 느려 배송이? 아, 형 슬리퍼 언제? 아니 내 것도 안 왔어요. 배송이 왜 이렇게 느려요? 그러게. 컴플레인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왠 줄 알아요? 아니 해외를 내일 갔는데 아직도 집에 들어놔야 되는데 뭐 어떡해요? 저 10개 시켰는데 이게 그 저희 굿즈 상품 배송을 쿠팡이랑 해야 돼요. 아, 지마켓이랑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싸 패밀리 앞에서 지마켓 말도 좀 하는 게 아는 네 자기는 괜찮아요. 너무 그쪽으로 노려볼 수 있지. 그럼 차면 여러 아, 아니야 차면 자기 뒤요. 나 로켓 좋아하고 아 쿠팡 플레이는 아니잖아. 예. 아 한테 그렇고 저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있나요? 네. 아 그리고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다채로운 머리 색깔. 다채로운 머리 색깔. 다채로운 그렇지. 머리 색깔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형원이 그 탈색 얘기도 되게 많고. 아, 은발도 오랜만에. 그렇죠. 해가지고. 창민이도 탈색하고. 마실까? 아, 일단 이건 축하해. 아, 그래. 물 마셨어요. 네. 하고 저희가 투어 준비를요. 네. 사실 오늘까지 했어요. 좀 전까지 했죠. 아, 좀 전까지 했죠. 예, 좀 전까지 예, 저희가 마무리 이제 연습을 다 마쳤고요. 근데 팬콘 때 우리 몸베베와 그 받았던 그 에너지가 계속 몸에 내재돼 있기 때문에 진짜. 근데 그 에너지를 만약에 못 느꼈다면 약간 좀 투어 갔을 때도 약간 좀 어색해하지 않았을까. 나 지금 딱 떠올랐어. 왜? 아니 몸베베 댓글이 진짜 솔직하네. 왜? 아, 그 우리 아까 그 배송 얘기 자기들 6월 15일에 했다고 굿즈 스타트로 아 그 카톡은 오더라고요. 카톡 오죠? 투어 갔다 와서도 안 한다는데 네? 그거 배송 그래요? 뭐죠?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네,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기 몸매로 허리 똑바로 하래. 허리 안 좋대 그렇게. 아 예, 형원이 형이랑 댓글 같이 보려고 네. 이 방법밖에 없어.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원래 그 저희 그거 시나리오 없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그 공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월 초가. 근데 저희 무대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죠. 오늘 좀 세게 하죠. 오늘 좀 세게 하죠. 스포. 스포. 근데 이거 스포 하면 잠이 공연 티켓도 올라갈 수 있잖아. 공연 파워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몸베베들이 진짜 보고 싶은 것들이. 네. 저 그냥 얘기하다 뭐 하는지?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 근데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가서 보면 되지 얼마 안 남았어. 아 그런가? 아니 약간의 제가 스포 왕으로서 아 예 아 있네 스포 왕. 제가 스포 왕으로서 나도 이거 동무색. 우리 몸베베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고 많이 봤던 것들인데 무대로 네.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어허. 이번에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어허. 맞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형원 씨 무대 조금이라도 스포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그만은 얘기를 아예 한 번도 안 했는데. 아 형원 형 스포는 사실 이번 앨범에 있죠. 이번 앨범 스포할 때 좀 했었죠. 아니 이번 앨범에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스포가 그냥 담겨 있죠. 딱 네 글자. 너무 세? 뭔지 모르잖아. 아니 근데 아 이미 스포가 너무 세다고? 어. 아 일단 형원이 부터 그렇습니다. 그래 이미 이미 그 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릴게. 이거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아, 네, 오케이. 맞아. 오케이. 이미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미 말씀드렸어. 이 정도는 안 들어야지. 아, 이것도 말씀드렸어 이미. 이미 이불이 아니 이불이 얘기했대. 자, 여러분 개인 무대가 있습니다. 아, 이미 형원이 무대, 형원이 무대라고 한 것부터가 이미 들었어. 네, 개인 무대를 자신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네. 오케이. 자, 다음 코너. 자, 다음 네, 코너. 네. 다음 코너는요. 자, 몬스테이스 과거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0514 해피 몬스테이스 데이. 보여요? 근데 글씨가. 읽어줘요. 몬스타엑스는 어떤 몬스타엑스는 어떤 수식어를 듣고 싶나? 자, 모든 컨셉을 소화하겠다는 의미의 맷돌과 한층 올라가라는 의미의 디딤돌. 아, 그렇지. 그리고 많은 분이 좋아하는 차도를 생각해봤다. 그래, 저런 말을 했어? 이게 누굴까요? 주헌. 아, 차도를 얘기했구나. 주헌. 아, 자, 주헌. 주헌이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맞춰보죠, 좀 저희가. 이게 이제 아마 그 인터뷰할 때 우리 저희 그 컴백하기 전에 이제 기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그거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그때 맞아요. 이제 인정. 아, 무슨 돌로 무슨 돌로 물리고 싶냐. 어, 무슨 돌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어, 무슨 돌이 되고 싶냐. 네. 할 때 아, 이제. 아 근데 일단 맷돌, 디딤돌, 차돌 라임이 랩퍼네요. 확실히 랩퍼네요. 맷디차. 근데 맷돌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긴 했었는데 디딤돌 차돌은 예, 처음 제가 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자, 똑같은 질문. 어떤 수식어를 듣고 싶냐 똑같은 질문에 어. 몬스타엑스가 바라는 수식어는 이세돌이다. 아. 어떤 수가 와도 꿋꿋이 나아가겠다 설명해. 자, 아이엠. 아이엠. 누굴까요? 아이엠. 왠지 알아요? 찬이가 얘기했었어. 아이엠? 네. 자, 아이엠. 아이엠. 자, 이세돌. 아, 의미가 좋아요. 그때 한창 이세돌 기사님? 그렇죠. 이 기사님이 그 한창 그 알파고 싸울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화제일 때 저거다. 아직까지 유일하게 1승차 컴퓨터를 이긴 그렇죠. 아무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 뒤로. 네. 왜냐면 다음에 청규 씨 영어 잘하잖아요. 다음에는 알파고만 파파고 이기는 거 같아요. 파파고 이길 만해. 파파고 이길 만하잖아. 어? 그거 아세요? 파파고의 제 윤창균 팀의 IM으로 나온 거. 어, 맞아요. 진짜? 근데 나 궁금한 게 너 파파고에 너 이름 적었어. 우와. IM 치면 임창규 나와요. 아 진짜? 네. 몰랐어. 우와 대박이다. 아니 그냥 I.M? I.M이 나와. I.M. 어. 우와. 어 그게 나와요. 오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야 한번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H.M이야. 자 다음. 몬스타엑스가 생각하는 청춘은? 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바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청춘인 것 같다. 저 이거 기연. 저는 주원이요. 기연. 왜냐면 약간 그 문법이 하고 싶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바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청춘인 것 같다. 이 영 있죠. 이렇게 바쁘게. 그치. 아 오늘 고프다 배 약간 이런 느낌. 아 약간 영어식 예 아, 약간 영어식 문법이 어긋나는 거. 배열 영어식 문법. 네. 아 나 좀 그렇게 얘기 많이 해. 주원 아니 많이. 오 현우야. 현우야. 어 뭐야. 현장에 이런 거 왜요? 어법을 쓰네. 아 그래요. 우리 곰돌이 씨.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카메라 좀 당겨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잘릴 걸요? 네. 네 맞아요. 잘릴 거예요. 그 중계 캠 없나? 조금만 가까이 더 와주시겠어요? 너무 멀리 있긴 하다. 야 형원이 쪽은 좀 자르고 기현이 쪽은 더 화면이 와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좀 비어요 여기. 어, 이 정도면 괜찮. 좋아요. 좋아요. 네. 이 정도도 더 확대하는 건 좀 불가능하니까. 자 다음 거. 아. 자 몬스타엑스 생각하는 청춘에 대한 답변이 세상이 예쁘게 보일 때. 주원. 잠깐. 주원? 세상 아닌 것 같아. 아 여기서 하늘을 맨날 보는 사람은 주원이밖에 없기 때문에. 아 청균이도 봐.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예쁘게 하늘 봐. 자 저거 IM. IM 아니면 저는 오히려 형원. 난 IM 아니면 주원. 나도 몰랐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거야. 저도 일단 형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기현이 형이랑 민혁이 형은 절대 이런 감수성 느낌 아니야. 민혁이 형인 거 같기도 하고. 진짜? 아 민혁이 형은 저런 말 할 수는 있어. 어. 근데 기현이 형은 가끔 나 기분 좋으면. 기현이 형은 절대 죽어도 아니야. 기현이 형은 감정이 없잖아. 자! 감정 기현 씨? 아! 역시 기현이 형. 전략이네. 기분
좋아한다고. 민혁이가 이날 기분 좋았나봐. 어. 이날 기분 좋았어. 민혁이가 갑자기 메말랐대. 다 뒤로 갈 수 있는. 아니야. 갑자기 몰라. 되게 춥대. 나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고. 내 감정에도. 아, 그쵸. 이때 예. 잠깐 가을에서 겨울이 오는데. 야, 청춘을 세상에 예쁘게 보일 때. 어. 청춘이다. 오, 좋다. 근데 맞아. 아직 청춘이신 분들 많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문별배는 다 청춘이 되겠다. 어, 더 있어요. 몬스타엑스가 생각하는 청춘에 대한 답변이 아직 더 있는데. 어. 자신이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청춘이 아닐까? 제 출제자의 의도상 형원 기억이 남았어요. 그쵸? 다른 사람 다 나왔어요. 나 안 나왔어. 창균이 안 나왔어. 창균이 안 나왔어? 어, 나 아까 이세도 나왔잖아. 이세도잖아. 이세도 나왔잖아. 어떤 수식어를 지금 천우민혁 주원 아이엠 나왔어. 그래. 아 그러면 기현. 무조건 해. 아 골고루 하겠죠. 골고루. 출제자의 의도를 밝혀야 돼. 그럼 기현 형원인가 보다? 이거 나은 거 같은데. 아 그럼 밑에 거까지 같이 읽어볼까? 아 해봐. 바로 그때가 청춘이 아닐까? 약간 그런 있어 보이는 말투 있죠. 그치? 나? 네. 진짜. 그럼 어차피 두 명밖에 안 남았다니까 다음 거 읽어볼게. 누군지 알고 진짜 붙은 거. 자, 다음 거. 그냥 뭐 아무튼 없는 진짜. 진짜. 다음 거. 즐기고 열심히 사는 거. 지금 너무 바쁘긴 하지만 젊은 게 아니면 언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거 봐. 저게 나야. 이게요. 아, 진짜? 저게 나야. 지금이 청춘. 아, 기억이 나. 아니, 그 나은 거 같은데. 야, 두 번째가 나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게 형이야. 즐기고 열심히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건 약간 형언이랑 같긴 한데. 그냥. 젊을 때 아니면 기원이. 언제 이렇게 해보겠나. 그냥 기현이었나. 이건 형은 형은 아니야. 그냥 아니, 형이 그 약간 어린이들은 이랑 기현이의 말투 아니야? 위에 붙여 하나 둘 셋. 어? 봐봐. 봐봐. 아 밑에가 아니네. 와 형 저런 말을 해? 해보겠나? 나? 와 나? 언제예요 저거? 모르겠나. 진짜 옛날인 것 같아. 기현이 형이 그때가 청춘이 아닐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어. 이때 조금 컨셉에 사로잡혔었네. 나는 내 자체가 컨셉이라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그 7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16년도래.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때라고? 2016년도 11월인데. 아, 좀 다를 수 있지. 그... 그래. 좀 다를 수 있지. 어, 신기하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질문? 아 끝났어. 아 끝났어요? 아 이제 이거 때가 기억이 나요? 꽁 씨? 자기 지금 다 아니라 그랬는데 본인으로 맞췄잖아. 아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나갔다? 나 같았어가지고. 아 그 해보겠나가 형원이 형 그 말투가 보다 해보겠나. 그런 잘 모르겠는데. 네, 형원이 형 말투 중에 어, 뭐, 해보겠나 씨 이런 쪼리는 좀 해보겠나 이거 아니고 어, 근데 뭐가 해보겠나. 그리고 또 이제 잠깐 보이시면 보이시면? 보이신다면 저기 댓글을 좀 한번 좀 볼게요. 지금 형원이 형이 들고 있어 댓글을 한 번. 울랄라 울랄라? 아 판넬 좀 보여달래. 아 판넬 나중에 좀 찍어서 올려달래. 자 지금 완전 올려줄게. 야 짝구상 공중부양 썰 뭐예요? 짝구상 공중부양 썰 다 아 다 아빠 다리가 보네. 아빠 다리 편하잖아. 어. 이상한 거 좀 민혁이 머리 왕 떼놓고 싶대. 무슨 말이에요? 아 포도? 포도 이거 아마 머리 감으면 더 밝아지거든요 계속. 창균이 흑발 너무 이쁜. 자 됐어. 바로 올려주시나요 지금? 네 기현이가 바로 올려주네. 만약에 몬스타엑스가 그때 딱 진짜 애기였다면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진짜? 아 그때 어, 태어났으면? 아, 어머!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어. 와. 근데 실로폰으로 이제 시험곡을 리코더로 리코더 하고 와. 멜로디언인가요? 네. 저 친구들하고 피구하고 피구하고 지우개 똥 어. 하고 그 칠판 지우개 이거 나 돌리고 이제 창문 이렇게 치면서 막 헉헉헉 이렇게 창문 이렇게 이만큼 해갖고 그렇지 그렇지. 주원아 결혼하자 안 해주면 네 만두 내가 다 먹은 와. 헤이! 근데 아이디가 임시 그의 본처. 임시 그의 본처인데 내 만두를 다 먹어? 결혼하자. 왜? 배고프실 것 같아. 누구세요? 그냥 만두 좀 드려. 어? 아 드릴게요. 네. 가서 왔어요. 이제 저희가 다음 코너를 한번 해볼 건데요. 다음 코너는 뭐냐? 문베베가 네.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몬스타엑스가 궁금해. 오, 너 잘한다. 아, 야, 뭐야, 차이 지나는 거 한번 해봐. 야, 그래. 늘었다. 너 한번 해봐. 늘었어. 자, 이거.
솔직히 진행 욕심 있지? 없어. 해봐 해봐 한번 해봐. 선생님 나라는 데야. 자 이제 다섯 개의 문제집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저희가 하고 답변 또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를 유추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그럼 우리가... 잠깐만요. 자른다 갈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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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디오 오케이 오케이 롤. 네. 호. 액션. 이 문제가 저희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건지 네.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보면서. 맞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좋아요. 감독님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편집 됐죠? 네. 네, 네, 네. 하나씩 나눠줄게요. 네, 좋죠. 네. 이거 아이템. 기현이. 기현. 형건. 펜 주세요. 아. 이거 뭐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아까 저희 자, 오른쪽 사람에 대해서 맞춰보는 거죠. 아, 아 기현이는 저 민혁이. 민혁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여기서 나는 형은요. 예, 저 전에 그세요. 민혁이가 맞춰보는 주환. 주환. 그러면 IM이 맞춰보는 형은 형원이 맞춰보는 기현. 주현이가 맞춰보는 짱균이.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이거를 일단 풀어요? 아 물어봐요? 일단 풀어볼게요. 아, 풀어볼게요. 아 이거 아, 먼저 풀어야 답이 기현이라고 써져 있네. 아 본다면한테 물어볼 수. 저는 눈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성원이 형이. 말하면서 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몬베베분들도 이거 문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왠지 형원이 형은. 아 근데 이거 나 이거 이번 문제 출제자 누군지 모르겠는 게 이거 이 사람 공부 못하지. 이게 내가 껴 있는 거야, 상대방이 껴 있는 거야? 아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 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를 봤을 때 물어본 거였어요. 객관식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아 나 이거 기현이 거 다 맞출 것 같은데. 아, 주원이 은근 어렵다. 와 창균이 너 좀 창균이 옵션이 많은데. 다 창균이 갈 것 같은데. 나 이거 민혁이 거 너무 쉬운데? 나 쉽다고? 몬베베 그 프롬에 아까 이거 문제는 다 그 스캔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도 끝났습니다. 네.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 혹시 끝나셨나요? 아직요. 저는 끝났죠. 먼저 하고 계세요. 아니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다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저는 좀 참기가 어려워요. 저부터 할까요? 네, 기현이부터 먼저. 기현이 맞춰보는 민혁. 맞는지 아닌지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어, 맞아? 내가 한 번 민혁이가 하는 거? 자, 1번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에 대한 민혁의 답변은? 나 뭐했지? 제가 생각하는 민혁이는 말하세요. 오케이. 몬베베는 제 얼굴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4번 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좀 진행해 보시죠. 그리고 2번 팬사인을 하는데 앞니에 고춧가루 3개가 끼어있는 걸 알았다. 예 민혁이는 이미 볼 사람은 다 봤다. 당당하게 마이크를 대고 정답이야. 왜 말 안 해줬어요? 하고 어리광을 부르고 만약에 이거 민혁이가 다른 그룹이잖아요? 그럼 거짓말 치는 거야. 이건 그냥 민혁이에요. 아니 왜 내가 난데? 아니야 이거는 아, 민혁이가 다른 그룹인데 이건 그냥 거짓말 치는 거야. 김희경. 아, 아, 답은 오늘 공개 안 해놔요? 답? 아 공개. 자 3번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갔다 이때 무엇을 살까? 5번 내가 가지고 있는 옷대로 맞춰서 입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고 4번 뭐 머시기 뭐 3시 30분부터 머시기 뭐 이 서류 작업을 시킨다면
1번 못한다고 한다. 아, 문제를 잘 읽어줘요. 아직 몬베베들은 문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몬베베도 알아. 아, 그거 올라갔어. 아니, 아니 이거 또 귀찮아서 안 보는 사람. 그래, 그럼 나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요. 나까지만 읽을게요. 4번 난 3시 30분부터 20분 동안 쉬는 시간인데 매우 예민스러운 상사가 3시 29분에 오래 걸리는 서류 작업을 시킨다고. 어? 단 3시 50분부터 바로 다음 일정이 있어. 그러니까 20분 쉬고 바로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질문을 시키는 거야. 거야. 자, 저는 민혁이가 1번을 골랐을 것 같은데. 6위원 같은데 이거? 네, 이거 못한다고 하는 거야. 형원에 봤을 때. 자, 다음 문제 5번.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 아, 이게 네, 답은 거야. 민혁이는 더 무례하게 본다. 정답이야 이거. 정답이야. 자, 이거 정답이야. 자, 6번. 근데 기억이 나지 모른다. 자, 6번. 속이 너무 안 좋아. 에 대한 답변은 민혁이는 왠지 뭐 1번 응한 이거 누가 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병원 달려가지도 않아요. 맞아요. 뭐가 좋아요? 언제부터 안 좋았는지 내가 뭘 먹었길래 안 좋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나을 수 있는지 자세히 찾아본다. 이거 한번 맞는 것 같아요. 민혁이는 끼니를 거르질 않거든. 보면 끼니 거르질 않아. 아 근데 민혁이 형 속 안 좋을 때 저는 위가 안 좋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뭐라도 먹어. 근데 민혁이는 자주 아파요 배가. 네 저는 자주 아픈데 근데 그럴 때면 그 밤에 먹는 밥은 안 뭐 아니 스포가 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전가요? 민혁이 형 맞춰보는 주호환 어디서 얼굴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저는 3번 딱히 마음에 드는 얼굴은 아니에요. 아니 이건 틀렸다. 4번이다. 왜 주원이 4번이야. 자기는 4번이야. 주원이는 아, 나는 얼굴 마음에 안 든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남이 내 얼굴 마음에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그것도 맞지만 그치 여기서 그치만 본베베한테 듣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이에요. 일단은 자 그 팬사인 하는데 앞니 호출감 얘기 저는 4번. 아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그럼 떼주라 라고 얘기하고 화장실로 가요. 오 뭐 주원이 여기서 귀엽게 하지 않을까. 3번 쇼핑하러 갔을 때는 4번 미리 계획한 것만 산다. 저는 항상 주원이 쇼핑하러 갈 때 물어보면은 주원이 이래요. 아 나 오늘 이거 살라고 얘기하더라고. 나 여기 샵 갈라고. 근데 이게 정답이 6번이 있어야 돼요. 원래 주원이 형 같은 경우는 그래. 입을 거 다 입어보고 안 산다요. 혹시 가르치고 블랙 컨슈머가 되어볼까? 블랙 컨슈머 맞잖아. 장준아 뭐야 맞는 말 안 하네. 아니 좋아. 한 시간 동안 입어보고 다 입어보고 정답 하고 정답 안 정답. 아니 제가 그 형이랑 나를 촉구를 많이 하니까. 아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나도 얼굴이 빨개.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야, 정답. 너 브랜드를 안 느끼면. 아니 그 구찌. 네. 구찌맨에 가가지고 제가 진짜 뭐 선글라스부터 뭐 반지부터 목걸이나 바지랑 뭐 위에 옷이랑 좀 다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잘 먹었습니다. 아 맞잖아.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아니, 막 신발 다 신어보고 제가 그썰 얘기했다. 무슨 얘기야? 우리 저번에 미국 갔을 때 네. 어떤 매장에서 주원 씨 악세사리 하나 이렇게 왔다잖아. 아니 살아났다. 얘기해줘. 저희가 시간이 나서 호텔 근처에 있는 쇼핑샵에 갔어요. 저희 근데 거기를 저희가 아마 한 번 가본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도 가보고 자주 가는 샵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단체로 갔어요. 갔는데 저희들 뭐 형아 뭐 살래? 뭐 나 후드티? 뭐 나는 뭐 맨투맨 이러면서 좀 저렴한 것들 고르고 있었는데 주원이가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 봐. 거기로 갔어요. 근데 보니까 주원아 뭐 사게 하니까 되게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얇았어. 좀 얇아. 얇은데 되게 반짝거리고 색깔도 자체로 막 보고 있더라고. 나 엄마한테 문자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그 데이터가 안 터져요. 이렇게 있는데 형이 뭐 어때요? 야, 그냥 진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주원아 예쁘다. 엄청 반짝거린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기 그치 형 귀엽지 막 귀엽지 막 이래서 아 근데 이거 살까 막 하는 거야. 그때 뭐 그냥 흰 색깔 하나랑 막 반짝 색깔 로즈골드 색깔도 있어. 뭐 색깔 여러 가지 있는 거 고르는 거였어. 이거 얼마인데? 그때 이제 한화로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아 그래 그렇죠. 내가 좀 수용 가능할 만한 비싸지만 내가 오랜만에 나와서 살 만한 금액이다. 그래서 저희 일단 결국에 막 되게 많이 잡았어. 그때도 막 이거 잡았다 했죠. 아 이걸 찬 게 제가 찬 게 아니라 그 직원분이 막 해서 what's good 이러면서 막 제 목을 막 차주시고. 아 이거 되게 너무 섬세하게 그거 살 때 주원이 옆에 사람 되게 많은 거죠.
그 직원분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아니 그러고 말았는데. 와 얘 이거 얘 이거 얘 이거 진짜 산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그 쳐다봤어 계속. 그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결제를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제를 하러 왔는데. 저기 머리를 만지셔서 모습이 아직도 안 잊혀져. 내가 가격을 공을 하나 빼고 생각하는 거야. 주호가 공을 하나 빼고 계산하는 거야. 공을 하나 빼고 계산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100만 원 된 줄 알았는데 1000만 원. 근데 진짜 더 웃긴 게 있어요. 공을 1000만 원이면 1억인 거지. 공을 하나 빼고 계산을 이제 긁었는데, 카드 긁었는데. 아, 이제 긁었어. 아, 긁었어요? 아, 카드를 긁었어. 아, 그거까지 몰랐어. 카드를 긁었는데, 계속 그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였는데. 도난 당했고 아니하고. 아, 아니. 도난 당했거나. 이게 자꾸, 이 가격이 왜 자꾸 긁히냐. 금액이 긁히면 원래 그래요. 자꾸, 카드 자꾸 긁힌다.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이러면서 계속 긁었는데,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 오, 근데 이거 계속 누가 긁는 것 같다. 그래서 아 이거 제가 긁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거 맞나요? 이래서 아 예? 아 그 금액 그때 알았어요. 아 예? 그래서 그 가격을 보고 아 sorry, excuse me, I'm sorry. excuse me, I'm sorry. 내려놓고 거기 내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 너무 창피해서. 짠! 해봤습니다. 바로 나갔어. 거기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맛있어. 아이스크림 맛있지. 네, 그런데 썰이 있다고. 쇼핑 썰이었어요. 3번부터 얘기했고. 또 하루를 함께 해야 되니까 또 재밌는 얘기 잠깐 해봤고. 6번이 안 되네. 여러분 6번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여기 선택지 없어요. 일단 저는 4번은 여기 건가? 4번을 했고 이제 4번 문제는 저는 그 상사가 시킨다면은 4번 서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만 소중한 쉬는 시간을 잃을 수 없으니 일단 쉰다. 여기 그게 좀 어려웠어. 이거 좀 어렵죠. 그리고 5번에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뒤에서 멤버들한테 얘기한다. 형 쟤는 원래 저렇게 저래? 약간 저게 원래 저래? 저는 실제로 좀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 네, 지금 무례한 분들 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상관도 많이 왔어요. 일러요. 네,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 6번 속이 너무 안 좋아. 저는 응아. 이거 응아 응아 아니면은 거짓말이야. 그치. 지금 7주년이니까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 아니 너 그 아 참고로 이거 죄가 아니에요. 야, 너 속이 너무 안 좋아. 누가 썼어? 그게 창균이 내가 자, 주원이가 맞춰본 창균이. 얼굴 1번,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는 1번 했습니다. 오. 창균이는 제가 그때 고민했던 거는 4번 아니면 1번이었어요. 근데 그 창균이 컨디션에 따라서 저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서 무조건이지 뭐죠? 그렇죠. 근데 창균이는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부분이 예쁘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서 1번으로 했고요. 저는 눈이 예쁜 것 같아요. 했고 팬사인 하는데 앞니 고춧가루 3개 끼어 있는 걸 알았다. 저는 창균이 2번. 몸베베 안 볼 때 몰래 빼낸다. 일단은 4번 무조건 아니고요. 왜 말 안 해줬어요? 어리가 물어본다 절대 안 하고요. 물 마시다가 살릴 연기까지는 안 해요. 나 이거 약간 오히려 그럼 떼주라. 약간 한 번씩 그 창균이 애교 부리는 그거. 아 근데 이게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 창균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긴 또 3개니까. 예. 근데 저 5번에 한 문장 때문에 사실 이거 뺐는데 물 마시다 살해되는 연기를 한 명 없었으면 저 5번 했을 거예요. 대기실로 잠시 도망쳤다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등장하다. 아 연기? 그래서 저는 일단 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갔다. 이때 무엇을 살까? 저는 3번 했어요. 인스타에 입을 옷이 뭔지 보고 산다.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 입을 옷인지 보고 산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창균이는 1번 아니면 3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랜만에 갔으니 이왕 사는 거 좀 비싸고 좋은 걸 산다. 아니면 3번. 일단 이렇게 했는데 저 3번 인스타로 했고요. 4번 난 3시 30분부터 이거 상사. 저는 1번 못한다고 하다. 네, 창균이 그냥 단칼에 아 이거 좀 해. 아 못해요. 화났어? 야 이거 좀 해. 아 못해요. 오버랩으로 창균이 치고 나와요. 야 창균이 못해요. 지금 무조건 해야 될 거야. 말 자른다. 안돼 콜라 한 잔을 털어버린다. 이건 어쩔 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 저는 5번 신경 안 씁니다. 창균이 I don't care about. 근데 창균이는 3번 5번이 합쳐져야 돼요.
5번 신경 안 쓰고 뒤에 가서 멤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 그렇지. 창민이는 5-4예요. 창민이는 5-4. Hey, hey, that's right. Yeah. 속이 너무 안 좋아. 저는 4번 했어요. 다음 끼니를 건너뛰고 상태를 지켜본다. 저거 이걸로 했어요. 자주 또 끼니를 거르기 때문에. 네, 거르고 창균이가 굉장히 그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3번 아니면 4번 고민했는데 그 속이 너무 안 좋다고 몸베베 저 아파요 하는 거는 창균이는 약간 그렇진 않고. 어, 맞아, 맞아. 몸베베 저 아파요는 기현이 형. 어. 나? 네, 몸베베 저 아파요는 기현이 형이고요. 다음 끼니 건너뛰고 상태 지켜보는 우리 창균이. 잘한다. 약간 저는 진짜 좋은 느낌. 자, 그래서 이제 IMC도 바로 컨트롤 서니까. 오케이. 자, 아이템이 맞춰보는 형원. 1번,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할 때 형원이 형은 난 고민했어요. 사실 1번 아니면 3번이었거든요. 근데 네. 3번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 진짜. 왜냐면 야, 3번! 제 3번? 그, 진짜 3번이야. 그, 알죠? 바로 나오잖아. 원래 그 평소에 형원이 형이 하는 그 답변들 저는 오! 진짜 이 사실 엄청 많이 기믹턱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냄새는 풍기고 있어. 한 거 인가? 아니면 아, 나 인스타 바이오 바꿔야겠다. 인간 기믹으로. 어, 괜찮은데? 인기 체믹으로 바꿔. 체믹. 체믹이다. 체믹? 어, 체믹 했는데 그냥 뭔가 근데 답변 쓸 때는 정상적인 거 골라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눈이 아, 기믹 불렸을 것 같아. 아, 너 1번 냄새끼 불렀을 것 같아요. 자, 2번 팬사인을 하는데 앞니에 고춧가루 3개가 끼었는가 알았다. 어. 했을 때 그 뭔가 어색하게 하면서 연기를 할 것 같은 느낌. 아, 아 그러면 몰래 빼낸다네요 결국엔. 아니 몰래 빼고 마시다. 그럼 선생님 중간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기침하듯이 대기실을 가는 거를 여러 번 봤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2번은요 형원이 형은 그 눈 이렇게 보듯이 이빨도 이렇게 보여줬을 것 같아. 나 멤버한테? 어. 오케이. 3번 오랜만에 쇼핑하러 갔다. 이때 무엇 살까? 여러분 정답. 하나 둘 셋! 3번! 3번! 자 이거 바로 넘어가죠. 넘어가요. 네. 아 끝났다. 아 재밌는 사람. 인스타 3번! 아니 어쩜 다들 아 잠시 세월이야. 4번 3시 30분부터 20분 동안 쉬는 시간인데 매우 예민스러운 상황이지만 3시 9분에 오래 걸리는 소리 작업 시킨다면 3시 50분부터 바로 다음 일정이 있고요. 이거는 저는 좀 쉬웠어요. 형원이 형 바로 못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들은 척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인성이 좀 문제지. 아, 채, 뭐 최소원 뭐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바로 그냥 이 자리에 아니, 상사잖아 상사 직장 상사. 아 내가 못해. 너가 더 빠른 거네. 형원 쟤 그게 5번도 해. 아니야 쟤 그렇게 못해요. 쟤 간이 작아가지고 5번 하다가 아 5번 5번 하다가 0번으로 갈 것 같아. 화낸다 약간 이런 걸로. 아 그 인성 문제 있어. 콜라 한 잔을 털어버린다가 아니라 하다가 어 화낸다 두세 번 되면 이제 0번 화낸다. 아 그럼 약간 콜라 한 잔을 털어버리다가 화가 자꾸 아, 빌드업되는 거지. 자 5번 5번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 아 저는 2번 아니 5번 신경 썼거든요. 더 무례하게 군다. 네. 아니면 신경 안 써지. 어떻게 보인 거야. 아니 왜냐면 무례하게 군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런 경험담이 있어요. 저희 매니저가 불이익 같은 거를 당하고 있을 때 맞지. 이제 같이 형원이 형이랑 얘기를 했었던 거 있는데 호러 호러 이거 사례가 있어. 자, 하나 둘 셋 1번 아 그래? 오? 오? 아니 근데 이거는 상황마다 달라.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그 매니저 보호해주려고 일부러 더 조금 얘기한 것도 있었어요. 너무 좋게 얘기해. 갑자기 1번 같은데? 1번 저도 1번 아니 매니저한테 욕하길래 누가 욕했어? 아 옛날에 아 그래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시라 말도 안 돼. 아 하지 마 알겠어요.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근데 5번을 하긴 했어요. 지금 형원이 형이라면 뭔가 너무 이 그래 하고 그냥 흘려보냈을 것 같다. 아 1번이 웃으면 인사한 뒤 찾아가서 따진다 맞아. 그래서 신경 안 쓴다. 네, 6번. 자, 6번. 속이 너무 안 좋아해. 저는 다음 끼니를 건너뛰고 상태를 지켜본다 라고 했어요. 형원이 형이 막 먹는 거에 필사적인 사람. 얘는 그렇진 않아서. 네. 자, 형원씨. 자, 일단 저는 기현이. 네. 자,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얼굴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저도 이번 생각했어요. 정답! 그냥 말할게요. 네. 자, 그리고. 맞아, 저 맞아.
팬 사인회를 하는데 앞니 고춧가루 3개가 끼어있는 걸 알았다. 이미 볼 사람은 다 봤다. 당당하게 마이크를 들고 몸매배게 왜 말 안 해줬어요? 어리광을 들어본다. 아 저는 이걸 좀 정정하고 싶어요. 기현이 네. 형 3번이면 이미 볼 사람은 다 보기 전에 모르고 있어요. 기현이 뭐아 자기 얘긴지 이미 모르고 있어요. 어... 끝까지. 근데 저 제가 생각하기엔 5번이에요. 나도 5번. 기현이 형이 그 자주 하는 그룹 있죠. 아... 기현이 형은 그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대로 제가 제가 화장실 가면 소리를 들으면 웃기고 기현이죠. 어 기현이 형. 나 그때가 제일 그 아침에 헤어 메이크업 할 때 후추 목도 지나가면서 난 진짜로 시그니처 사운드예요. 어디 화장실에 가든가 이 소리가 들린다? 그럼 무조건 기현이 형이야. 무조건 기현이 형. 아 맞아. 약간 이제 민망하니까. 네. 오케이 자 다음. 그 뭐 없고. 자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갔다. 이때 무엇을 살까? 이거 사실 6번이거든요. 6번 뭐죠? 마네킹에 걸려있는 예쁜 옷을 다 샀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2번이네. 아 디스플레이 있는 거를 아, 또, 얘 또 옷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서 유리에 맨 처음 보이는 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이제 맨 처음은 아니고 아. 그냥 걸려있는 예쁜 거. 그럼 그래서 몇 번? 그래서 저 1번 했어요. 2번 아, 사는 거 좀 아. 비싸고 좋은 거 샀지. 맞는 것 같아. 오케이 4번. 자 4번은 그거 4번 서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만 어... 소중한 쉬는 시간을 잃을 수 없으니 일단 쉰다. 약간 3번 아니 4번인 것 같기도 해요. 네, 3번 아니면 4번인데 아, 저는 오히려 5번이라고 생각해요. 기현이 형. 아 콜라 한 잔에 털어버리는 거? 네 이게 콜라 한 잔이 아니라 아, 예전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어. 요즘에 쟤는 약간 일단 쉬는 걸 먼저 할 것 같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자, 5번 불행한 사람을 만났다. 더 친절하게 대해주면 민망하게 만든다. 정답이에요. 어, 이거 맞아. 약간 그럴 것 같고 웃으면서 약간 좀 네. 그럴 것 같고 6번 속이 너무 안 좋아하는 다음 끼니를 건너뛰고 상태를 지켜본다. 쟤도 이제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5번 아니고요? 어. 아 이렇게 해놓고 밤에 아. 자기 전에 이제 톡톡에 들어가가지고 몸에 저 네. 아팠어요. 어. 아 3번 다음 5번이에요? 아 3번 걸 더 기운이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 네, 저희들 의견이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저희 이제 답변을 빠르게 하고 3분으로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네. 제 답변부터 얘기하면 돼요? 네. 네. 자 저는 1번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는 2번 얼굴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네 맞네요. 맞네요. 어. 자 팬사인회 하는데 앞에 고춧가루 3개 끼는 거 알았다. 내 답은 2번 몸매배가 안 볼 때 몰래 빼낸다. 오 자, 3번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갔다. 이때 무엇을 살까? 1번 오랜만에 갔으니 이왕 비싸 이왕 사는 거 술 비싸도 좋은 거 산다. 훌륭하네요 사람이. 자 4번 난 3시 30분부터 이거 3사 이거는 원래는 1번이라고 한번 체크를 했다가 지우고 3번이라고 썼어요. 오~ 화를 삼키면 어떻게든 끝내려고 노력한다. 네. 자 5번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 자 4번 더 친절하게 대해주면 민망하게 만든다. 자 6번 속이 너무 안 좋아. 3번 언제부터 안 좋았는지 왜 안 좋았는지 원인 생각해본다. 이거 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나을 수 있는지 찾아본다. 저 답변 하나 바꿨어요. 아 바꿨어요 지금? 아, 아무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김이기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자 얼굴 어디에서 제일 예쁜 마음에 드나? 저는 4번. 오케이. 아.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래 팬사인회 하는데 고춧가루 꼈을 때는 일단 앞니를 최대한 숨겨본다. 아 일단? 네 일단이요. 아 네가 알아. 브레인 스토밍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당황하니까 일단 숨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3번 오랜만에 쇼핑으로 가면 저는 5번. 그렇지 무조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어 막 핑크색이나 하늘색 이런 거는 못 사요. 무조건 제 톤에 맞는 거. 자 그리고 4번 못한다고 한다. 아 오케이. 네. 그리고 5번은 무례한 사람 만나면 저는 5번입니다. 신경 안 씁니다. 아 맞아요. 네 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6번 저는 원래는 생각 아니요 4번을 했는데 3번으로 바꿨어요. 오 원인을 찾아봐요. 그런 거 같아요. 기현이 얘기한 거 보고 맞아.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는데? 아, 아까 뭐라고 했지? 왜 그러지? 이거부터 얘기해. 맞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희 씨? 저는 조금 근데 해당되는 게 좀 많았는데 하나 고르는 게 좀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 해당되는 게 많았어요. 맞아요. 1번 얼굴에서 제가 어디가 마음에 드나요? 저는 4번 몸매면 저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2번 팬사인회 한데 앞니 고춧가루 3개 끼어있는 거 알았다. 당황스럽지만 당하지 않은 척 그럼 떼주라. 그치 라고 이야기한 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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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근데 3번은 4번이랑 5번 이거 사실 미리 계약한 것만 산다도 맞는데 저는 일단 5번으로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과 맞춰서 입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네, 근데 4번도 맞아요. 어, 맞죠? 네, 4번도 맞아요. 그리고 4번 요즘에 저는 못한다고 한다. 네. 네, 요즘 지금의 저는 그냥 못한다고 한다. 근데 5번은 제가 4번을 골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1번부터 5번 다 있어요. 저는. 그치만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웃으면 이 사람이 찾아가서 따질 수도 있고요. 저는 더 무례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일단 웃으면서 가. 더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민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6번 은하. 끝. 6번 속이 너무 안 좋아? 은하. 끝. 너 해. 저는 1번에 저는 눈이 예쁜 것 같아요로 했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코, 턱 이런 걸 얘기했겠죠. 네. 그리고 2번 고춧가루는 몸베베가 안 볼 때 몰래 빼낸다. 2번 오.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사실 이 없어요. 저는 6번 써놓고 끌리는 거 산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안 돼요. 아, 안 되죠. 몰라 안 돼. 고를게요. 3번. 네. 아 이거 우리가 정해주자. 잠시 3번. 너 3번이야. 아니, 3번이야. 아 진짜 아니야. 아, 너 3번 같아. 그래? 아, 내가 봤을 때 창균이 5번? 나 1번 아니면 3번이야. 5번 할 것 같은데 5번. 균이 1번? 아,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못 사는 거구나. 균아? 5번.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 5번이래요. 5번이야? 자 균이 5번이랍니다. 4번. 서류 작업 시킨다면 저는 1번 못한다고 한다. 오 맞았어. 그리고 5번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 신경 안 쓴다. 오케이 맞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 에? 아 맞네. 저는 원래 응아라고 표시하긴 했는데 이게 제가 쓴 거라서. 근데 4번 다음 기능을 건너뛰고 상처 주지 마라고 하겠습니다. 오 재민아 1번 아까 뭐라고 했어? 1번. 1? 오? 형 오. 만? 나 이거 하나 들었어. 하나 들었어. 인스타 사진 올려도 이거 하나 들었어. 태영 씨. 그럼 나. 자 저는 원래 1번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제대로 해라. 사실 5번이라고 좀 해봤어요. 근데 약간 기믹인 것 같아가지고 3번 딱히 마음을 그렇지 않는다. 자 그리고 팬사인에 나왔는데 교추가를 꼈다. 살에 들인 연기라면 대신에 잠깐 그렇지 그렇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등장한다. 그렇지. 자 오랜만에 쇼핑하러 왔다. 이때 무엇을 살까?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과 맞춰 진짜 와 양심이 없어. 진짜 양심이 없어. 아니 몸매매랑 얘기하는데 거짓말해도 돼요? 아니 내가 없다. 옷이 그 색깔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갑자기 내가 색깔 있는 거 가끔 살 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핑크나 보라색 에이 채민이야 채민 같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없기 때문에 에이 채민이야 채민 그걸 인스타 올리려고 하잖아. 아 그 핑크 옷을 인스타 올리려고? 아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전 물음표로 체크할 저는 그냥 기믹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맞춰서 입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고 4번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로 내가 찐 회사원이다 생각했을 때 4번 좀 생각을 해보지만 진짜로요? 일단 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쉴 것 같아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 웃으면 이 사람이 찾아가서 따집니다. 아 맞네 1번. 1번이라 그죠. 그래 1번은 맞네. 속이 너무 안 좋을 때 은화. 귀엽다. 아 멤버들 가야지. 귀엽다 귀엽다. 응아. 가야지 가야지. 자 이제 그래? 가야지 가야지. 그 일단은 저기 저희가 몇 번 문제 냈는지 빠르게 얘기를 해보죠. 자 기현 씨, 기현 씨가 낸 문제는요? 제 거. 저 그냥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 너가 낸 문제. 너가 낸 문제. 아 제가 1번을 만들었습니다. 아 얼굴 얘기. 네.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문제인가요? 저는 쇼핑 얘기. 쇼핑 얘기 하는데 이 3번 있죠? 인사 올릴 때 이거 형은 저격해서 썼는데 제가 안 해가지고 기분 상했어 지금. 아 3번이요? 저격형 저격스럽구나. 오 스나이퍼였네. 제가 2번입니다. 네. 네. 아. 네. 근데 내가라는 말을 이거 안 썼네요. 네. 여튼 창균이?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 응아 창균인 것 같았어. 맞아. 전 무례한 사람. 현우 형이 이렇게 디테일하지? 응? 현우 형 오. 현우 형이? 진짜 요새 현우 형 한가하구나. 현우 형 깜빡. 내가 보니까 자 그럼 저희가 현우 형도 있어요. 아 현우 형도 있어요? 네. 안녕. 야 이거 전시용이가 좀 빡빡하네. 오 현우 형 거. 자 현우 형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네. 1번. 저는 눈이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저 사람 기믹이냐 이 사람. 아 이 사람 슈너디고 카메라. 슈너 정답 1번이라고? 자기가 사슴 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진짜? 슈너 약간 4번인데 몸매면 저거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할까? 아 슈너
눈 보면서 왜 이렇게 젖었냐 막 이러면서 나한테 자 2번 팬사인회라는데 안내 고춧가루 3개 끼는 거 알았다 애 답은 3번 이미 볼 사람은 다 봤다 당당히 마이크를 들고 본배님에게 왜 말 안 해줬어요 하고 어리광을 보여준다 어리광이요? 희망사항인가요? 아 일단 넘어가볼게요 꿈꿨어요? 자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갔다 이때 무엇을 살까? 뭘까요? 1번 이왕 사는 거 비싼 거 저는 2번 골랐어요 개에이! 길을 걷다 매장 유리에 맨 처음 보이는 거 아 진짜 형 왜 그래 아 비싼 거 사잖아 형 왜 그래 진짜 자 4번 나타나 상사문제에는 5번 매우 난처하지만 시키는 일을 끝낸 뒤 퇴근 후 콜라 한 잔을 타버린다 짠하다 현영은 이제 콜라가 아니겠지 네, 그렇죠 에코리까지 예, 뭐 현영은 이렇게 주운한 거 자 5번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 1번 웃으며 인사한 뒤 찾아가서 빠진다 야 현우 형이 그거 골랐어? 어 현우 형 숫자를 잘 모르는 거 아니야? 현우 형은 신경 안 쓰고 어. 아 근데 현우 형 1번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현우 1번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니 저는 약간 현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은근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콜라 한 잔에 털어버리면서 그때 어. 얘기할 것 같아 알겠어요? 어 자 그리고 6번 속이 너무 안 좋아해는 내가 아 와 이 사람 기믹 다 됐네 뭔데? 기믹 다 됐다 단정 경험해? 5번 문베베 저 앞에 아 진짜 챙김받고 싶어 아 진짜 아 이건 내가 봤을 때 형 일부러 했네 아니야 잠깐만 거짓말하면 어떻게 맞춰 문베베가 아니 문베베를 다 틀렸어 지금 여기서 문베베 다 맞추려고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레전드네 아 응하잖아 아니 이거 문베베 다 어떻게 맞춰 이렇게 하면 아 형이 문베베 저 앞에 이게 아니잖아. 아, 아 진짜. 아, 야, 아, 아 저 아파요. 너무 웃기네. 아, 재밌어졌네 사람이 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코너 예, 이번 코너 모색스 궁금해를 또 이렇게 해봤고요. 네, 다음 코너를 이제 네. 하기 전에 네. 잠시만요. 아, 지금 다음 코너가 이거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시간이 네. 3분 남았네 3분 네 다니기도 하고 야야야 몇 분 남았어요? 저거 저희들이 3분 3분 네네 저희가 외부에 특별 주문 제작한 케이크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케이크 굉장히 그 유명한 집이라 그래서 아 유명한 집이에요 여기 아 참 저희가 좀 진짜 좀 주문을 했는데 맛집이요 아 여기 진짜 유명하대 아, 여기가 여기가 압구정에서 되게 유명한 케이크 집이래요 우리 7주년이라 해가지고 7 저렇게 해준 거야? 오렌지로? 현우 형 집까지 챙겨준 거 예. 뭐야? 땡기면 빵 나오는 거 근데 아, 이거 그 케이크 만드신 분이 평소에 아트를 하시는 분인데요 오 그 팝아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아트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 이게 되게 좀 비싸요 얼마나 주세요? 7만원인가? 아니야 이거 케이크가 가격이 붙어있는 거야 7이? 아니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사실 기본 케이크인데 한 18,000원? 몇 분이에요? 18,000원? 싼데요? 아니 18,000원 정도 한대요 자 그러면 아직 58분 아직 58분 58분 자 이거 뭐 음료수부터 정하시죠 음료수요? 네 저 느낌 있게 네 이런 느낌 가시죠 저는 이걸로 아 그냥 병으로 먹죠? 소다 그, 아니 그 쟤네들이 못 먹잖아요 나눠 먹어야지 아 뭐야 다섯 개 있는 거 아니야? 본인만 드시게요? 다섯 개 이거 마셔야지 저거 다섯 개 다 했어 아니 하나 둘 셋 그래? 아니 이건 마셔 마실 거예요? 맛있는 걸 마셔 맛있는 걸 아니 보리 하늘보리 너 하늘보리 마셔? 아까 먹을까? 오 맛있다 여기 이거 부라고 알았어 이거 다 부라고 알았다 모자르잖아 딱 됐잖아 이 정도면 희야 현우 형 보고 샤미기라 한대 샤미 어 샤미 좀 샤미 맞아 어 샤미 장난 아니야 자 기다려 어 예 불 붙여야 되는데 야 이거 어? 수능장 아직 59번 아니야? 이제 59번 어 불 붙여 케이크 여백이 왜 이렇게 크냐고 그랬는데 요즘 팝아트의 그 추세라던데 야 이렇게 아 예 네. 어, 조금 해라. 어, 귀여워. 그 옆에 불 크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최대야, 최대야, 최대야. 최대야. 어, 됐다, 12시야. 야. 오케이. 자, 7주년 축하합니다, 이거야. 5, 6, 7, 8. 7주년 축하합니다!
선배사. 선배사님. 우리 그 마셔 적셔 약. 악 그 적셔 마셔 약. 마셔 적셔 약. 아 그래도 그 멘트는 해줘야지. 아 그렇지. 여러분들 7주년 너무 축하하고 그 7년이라는 시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 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여러분들께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하자 호 하자 빠라 빠리 빠. 자 고배. 적셔 마셔 악. 아, 아, 칭칭칭칭. 야 이거 무알코 맞아? 이거 아 헤이 헤이 What is this? 약간 뿔뿔 약간 무화과만 나는데? 감기약만 나는데? 아! 브루페인이다 자 여기 초분 불러야 돼 어 예 초분 불러 자 자 하나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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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하나 둘 셋 예! 야. 아, 이게, 이게 땡겨야 되는데? 예. 자, 이거, 오, 자, 하나, 둘, 둘 셋! 뽀로로! 오, 우와! 우와. 아, 아, 이게 막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구나. 나 터지는 건 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케이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케이크 한 입 하자! 아, 포크라인 있구나. 네. 이것도 비싼 거라는데. 아구 좀 노려야지, 지금. 옆에 돌려주세요. 더 돌려주세요. 자 먹어볼까? 자 먹을게요. 야무지게 먹어 야 지금. 근데 이거 뭐 총농이에요? 그 해 해를 표현한 것 같은데. 해? 한번 갔다고요? 이걸 보고 이게 떠올라요? 해. 야. 이게 해가 떠오른다고요? 해고 저 밑에가 약간 바다 느낌인데. 아, 약간 해가 내가 바다? 보니까 케이크에 있는 점이야. 아니 이거 총농 아니야? 붉은 점. 네, 그럼 내가 한번 먹어볼게. 아, 좋아. 위험한지 이거, 아닌지는. 야 한 가닥 떴는데 생크림밖에 안 떴어. 이게 근데. 야 빵이 없어. 아니 빵이 없는데? 야 이거 카카오네 카카오. 아 카카오.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맛이 나는데. 선생님 왜 안 드세요? 아니, 먹고 먹을래. 너무 한 거 아니네. 어, 근데 아니 케이크에 크림이야 반죽으로야 빵이 없어. 응? 근데 맛있다. 맛있네. 잘 만들어 보다요. 누군지. 얼굴 너무 예뻐서 못 찍겠어. 이거 키워크네. 아 근데 안에 이거 빵 진짜 맛있다. 아 맞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념으로 캡처 타임 세 가지 포즈하고 그 다음에 개인 인사하고 단체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인사를 드릴까요? 네. 할까 말까. 그리고 또 분위기 너무 먹으면 또 예의 없어 보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러겠다. 그러면은 우리 그 캡처 타임 단체 포즈 세 가지를 제가 좀 추천을 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좋은 날이니까 아 그럼요 그 몸베베 하트 요 표시 있잖아요. 요거 한번 하고 좋은데요. 이거 몸베베 하트 표시 몰라요? 몰라요. 저거 진짜로? 그거 몰라요? 이렇게요? 어. 너네 모니터 안 하냐? 너네 지금 아돌라에서 떠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 미국에서 V앱하면서 한 건데 미국에서 우리가 V앱에서 만든 건데 너네 V앱을 안 봐? 네 너네 당신 V앱 안 봐요. 나도 형 V앱 누가 이렇게 안 봐? 나도 모니터 안 해요. 삐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너가 제일 친구 보잖아. 아 쳤어. 아, 나도 아돌라 내가 봐. 나도 아이돌 쳤어. 내가 아이돌 라이브 제일 많이 보잖아. 그건 인정. 나도 많이 봐. 나 이름도 캡처 타임 그래 생각하는 게 뭔데? 아 어? 이거랑 이거랑 하나는 콘순이. 어? 콘순이. 콘순이 몰라? 콘순이 몰라? 콘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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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번 편 아이돌 편이잖아. 아이돌 라이브. 콘순이. 나 다 알아. 그리고 그리고 자 그거 그리고 편향이 포즈 한번 보여줘. 어 뭐라? 그 요즘에 저는 햄스터가 뭐라 생각해요? 아니 옛날에 요즘에 요거 유행했잖아요. 네. 나중에 2042년인가 이게 유행할 것 같던데. 이거는 이거는 기록이. 아 컴피스 컴피스.
캠피스 기르기 피스. 자 그러면 자 좀 모여봐. 여기로 다 와봐. 처음에 뭐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 자, 자 할게요. 자, 넷, 넷, 하나, 둘, 셋. 다음 거. 오케이. 자 다음 콘순이. 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셋. 자 그 다음에 기르기 피스. 아, 자 기르기 피스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자 하나 둘 셋. 얼굴 보여줘. 아니 앞에 봐야 돼. 얼굴이 안 보여. 형 천재다. 와, 아니 나도 이거 본 건데. 자 하나 둘 셋. 얼굴 봐. 얼굴. 우리 전 세계 트렌드를 우리 기르기 피스를 좀 아니 내가 전 세계 트렌드로 아 이거 네. 이거 어떤 분이 기억이 한 게 있는데 비슷하게 하시길래 제가 한번 해봤어요. 기현장이 요즘에 거의 기현장 파라. 예. 자 그만하고 이제 무베베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네. 아 너무 웃기다. 네. 자 인사합시다. 먼저 네. 황원 형부터 하시죠. 네. 아 이렇게 그 정말 고마웠고 함께 웃었던 날들이 너무 많았던 7년이란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행복하고 yeah. 어 저희는 몸베베 덕분에 이렇게 웃을 일이 좀 많아지고 또 몸베베 분들은 또 저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이 행복해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도 좀 이런 저희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고 어 7년 동안 우리 함께 해줘가지고 네. 너무 몸베베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뜻깊은 기념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보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발전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아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모든 순간들이 다 좋았던 일들만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 확실한 거는 옆에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당연히 문별배도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았다라는 말 하고 싶고 몬스타엑스 정말 고생 많았고 형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다 컸네. 온라인. 네, 저는 이제 그 7주년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언제 올지도 참 깜깜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까마득한 날이고 그냥 언제 7주년이 언제 올까? 맞아. 진짜 그런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너무 달려왔고, 네. 그리고 또 투어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지만 이 시간까지 정말 몬베베들 특히나 팬콘에서 더욱더 많이 느꼈어요. 몬베베들의 에너지와 몬베베가 우리한테 주고 싶은 그런 힘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7주년이 조금 더 값지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몬스타엑스지만 네, 이 7주년 오늘만큼은 행복한 몬스타엑스 그리고 몬베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12시 땡치자마자 파티 하고 싶어서 또 한참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축하한대요. 네. 이번 활동도 그렇고 그냥 되게 완벽 활동도 그렇고 되게 내 스스로 완벽하다 느끼진 못하지만 완벽하다고 느껴지게끔 만드는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팬분들도 만날 수 있고 많은 분들 앞에서 1위 축하도 받고 뭐 K-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호흡하는 느낌들에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잠시 저희는 또 이제 독일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떠나서 또 이제 또 해외 몸베베분들과 호흡을 할 예정이니까 또 해외 계시는 분들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국에 계시거나 또 투어 일정이 안 잡혀있는 나라에 또 몸베베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V앱을 했던 게 작년 그 기념 V앱 했던 게 되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가지고 진짜 네, 진짜 빨리 지났어. 브이앱을 하고 있네요. 또. 그동안 또 뭐 역시나 감사했고 이렇게 뭐 멤버들 있고 뭐 다 건강한 게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뭐 우리 문베베들 볼 수 있는 날이 결국에 왔잖아요. 콘서트를 함으로써 대면으로 또 공연하는 날이 또 와가지고 그날부터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또 이제 미영이 말했던 것처럼 또 콘서트 아 콘서트래 이제 외국을 나가서 이제 문베이분들이랑 만나고 또 올 텐데 그동안 우리 문베이분들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건강하게 잘 다닐 테니까 네. 우리 벨분들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 계신 분들은 잘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희가 5월 14일을 맞이해서 오늘 좀 들었으면 하는 곡으로 준비한 추천곡 여러분들 들으시고 네 저희가 단체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가요? 처음 들었어. 이건가요? 됐다. 뽑나? 아. 아 이거 이거잖아. 어? 뭐야? 이게 우리가 없어? 아 몬베베가 부른 거 지금 저 언제야? 2번인데? 어 2번이야. 2번이 그 팬분도 어 있었어. 아 그러네. 어 처음 들어. 이게 언제야? 언제? 우리 얘기할 때는 앵콜 우리 앵콜 준비하기 전에. 어 나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이거 좀 보내주세요, 파일. 이게 언제야? 와. 저희는 들을 그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노래 소리 안 들리고 이건 들려요. 어, 어. 탁탁탁 소리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대기하니까 나올 때 앵콜 그 직전에 들려. 어. 문 앞에 있을 때는 어. 어, 저스럽은 어, 플러스도 같이 하는 거 어, 스컬 좀 하기 힘들었을 건데, 스컬. 그 생각보다 곡을 많이 불렀네?
다 하루씩 한 곡. 다. 스탠드업, 접수하고 발마이 사이드. 꼭 잘 골랐다. 와. 목소리가 어떤 파도 이쁜가? 아. 잘 부르네. 아, 근데 내게 사랑을 알려준 내게 정말 고마워. 이 부분 할 때 볼륨이 커져. 야, 좋네요. 잘 봤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예 몰랐어요. 와. 이 따뜻한, 이게 또 축하의 선물을 받았네요, 저희가 어쨌든. 네. 선물을 받게 됐고. 네. 너무 몰랐던 선물이라서. 그렇죠. 네,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네. 또 여러분들이 어쨌든 또 팬콘이고 앞으로 또 공연들이 있잖아요. 많이 네. 또 다치실까봐 또는 또 뭐 코로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몸을 좀 생각하면서 네, 네. 공연을 잘 하고 올 테니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또 은근하게 그 가서 좀 적당히 저희가 좀 적당히 섹시하고 좀 적당히 좀 무대 잘 하고 올 테니까요. 전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긴 하죠. 100%로 해야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저는 120%로 합니다. 아 120%로? 네. 저는 180%로 하고요. 오케이. 네, 인사 이제 네. 들어볼까 합니다. 네. 자! 네, 7주년 문세스 우리 멤버들 7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7주년도 축하해준 모베백이 너무너무 고맙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뭐요? 잠깐 떨게요.